남동구의회가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 사업들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65세 이상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될 남동구의 복지 관련 사업들을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동구의회가 새로운 복지 사업 조례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조례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조례에 이어서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가 발의될 예정입니다. 지역 내 56개 유료 공영주차장의 할인 혜택을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에 대해선 요금을 20% 감면해주고 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적고 할인폭도 적어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할인폭이 제일 큰 게 장애인 차량 차주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 많이 원하시는 게 많으시죠, 그분들이. 남동구의회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1시간 무료, 이후에는 50% 할인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만 적용됐던 할인 기준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조례안은 6월 이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면 이제 퇴직도 맞이하고 하시니까 뭐 정년도 일찍 맞이할 수도 있고 더 일자리가 지금은 아직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아직 확실한 그 보증이 없으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아무래도 복지 혜택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청각 장애인 자녀들의 언어 교육을 위한 지원 조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아기에 수화가 가능한 인력을 파견해 주는 겁니다. 신생아들을 보고서 옹알이를 좀 하면서 같이 케어를 해주면은 빨리 애들이 말을 좀 틔우지 않을까.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차장 무료화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